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이미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오늘 또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과 환자 가족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문제는 이 간병인의 경우 발열 증세가 있는 채로 병원에서 먹고 자며 환자를 돌본 것으로 드러나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중국 국적의 66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평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해왔습니다. 지난 11일부터 발열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새벽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중앙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. 열을 좀 있어서 저 새벽에 왕눈으로 왔는데 문제는 발열 증세가 있는데도 계속해 병원에서 먹고 자며 환자를 돌본 겁니다. 전염병 기준상 발열 하루 전이 2월 10일부터 확인을 하는데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계속 그 병원에 있었던 걸로. 병원 내 다른 환자나 의료인들의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. A씨는 또 2주 만인 어제 일요일 지하철을 타고 강동구 집으로 퇴근해 일반 시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은평성모에서는 지난 18일까지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인 50대 여성도 추가 확진됐습니다. 앞서 이 병원에서는 지난 21일 환자 이송 요원이, 22일엔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확진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지만 아직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